대학 잘 가기 위해 열심히 형용사와 구사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촘촘문법. 촘촘문법. 자, 별표 치세요.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사. 자, 이게 들어갔으면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모의고사 6월쯤이었어요. 6월쯤이었어. 그 모의고사 너네 보지? 모의고사 보잖아. 그치? 4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중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요런 문제 본적 있어요? 모의고사 하다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계속 본적 있어? 도표 다음에 나오잖아. 맞지? 도표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 거기에 뭐가 사용이 됐냐면, rarely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 식물. 그래서 그 식물이 rarely over 1cm. rarely grow. 뭐 요런 문장이었어. 그럼 1cm 이상 자란다, 자라지 않는다? 부정의 의미라 그랬잖아. 거의 자라지 않는다였는데 선지에 3번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1cm 이상 자란다. 이렇게 돼 있었고, 너네 1년 선배들이 이 rarely 아는 애들이 그걸 다 틀려왔어. 근데 그 모의고사 일치 문제는 모의고사 일치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요걸 틀려와서 괜히 억울해 했습니다. 왜? 어떤 애 89점 나왔거든. 이거 틀린 거지. 2등급 나왔거든. 그런 대참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거의 뭐뭐 않는. 이네 가지의 뜻이 다 똑같습니다. 거의 않는. 거의 뭐뭐 않는. 자, 그래서 다른 부정 표현 no, never, without과 함께 쓰지 않는다요. 별별별별별별. 이미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표현을 또 쓰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he did not hardly look like. 그는 did not look like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famous like a kid, 유명한 무슨 뭐 심리자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고 거의 안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였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만 쓸 것이다. 예, 하나만 쓸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부정, 완전 부정인데 부분 부정만 별표 쳐봐. 부분 부정. 자, all, every, always, both, necessarily. 자, necessarily는 필수적으로. both 둘다 always, 항상, every, 모든, all, 모든. 그러니까 100%를 얘기하는 거거든. 100%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될 거예요. Not always.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야. 오케이? 가끔씩 그럴 때도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알겠어? 그럼 얘는 써볼까? 준영. Doesn't always confuse adjective and adverbs. 준영이가 항상 형용사와 부사를
혼동하는 것은 아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 항상 혼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야? 맞출 때도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 예문 한번 볼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어. The best way to cut cost. 자, 가장 좋은 방식이야. 뭐 하는 것?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to stop spending. 소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But this is not always not true.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이를테면 소비를 계속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그거를 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안 사면 어떻게 돼? 수요가 떨어지면 공급이 떨어져서 가격이 낮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물가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형용사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더 형용사는 요거.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한번 배웠던 겁니다. 더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1번만 발표치면 돼. 1번만 발표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추상명사는 딱 봤을 때 그냥 그게 뭐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정관사 때는 아 이거 그냥 명사로 썼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The rich. 뭐라고 쓰는 거지? 아, 오케이. 여기 있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근데 요거 같은 거. 부유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데. 아니지. 그래서 1번은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 넘겨보세요. 요거 홀수범만 풀어보라. 홀수범만 풀어보라.
주님이 다 풀었어? 빨리 오셔, 여기 오셔. 다 풀었으면 짝수도 풀어보세요. 검토할래? 어때? 미스터 유? 어떻습니까? 짝수도 풀어보려는 검토해보려. 어? 다 안 풀었어. 다 안 풀었어? 응. 왜 대답해서 다 풀냐? 아니, 다 풀었어요. 응. 자, 우리 제발 집에 가서 복습해서 선생님 다음 주에 멱살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볼게요. 오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New Chef was recommended by Top Food Critics 라고 했는데 자, by 그 다음 PP로 나와서 이거 뭐지? BPP by 수동태 자 그럼 볼까 새로운 셰프는 어떻게 됐대? 추천받았어요 누구한테? Top Food Critics 최고의 음식 평론가들에게 대찬사를 받았다 추천받았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높은 추천이야 높게 추천이야? 아, 선생님 잘못 말했어요. 높게 추천받았다야 높은 추천받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말처럼 그러면은 받았다에 우리 좀 보자. 받았다. 높은 받았다야 높게 받았다야? 높게. 높게. 자, recommended 지금 뭐야? 동사. 동사예요. 동사. 네. 그럼 다시 원서야? 동사를 꾸며주는 애가 누구예요? 부서. 오케이. 자, 하이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높게가 아니고 뭐냐면 매우 추천받았다. 매우 하이리 매우다. 매우. 오케이. 근데 쌤이 왜 높게라고 했냐면 그냥 모양만 봐도 하이리인 거 맞지. 동사니까. 맞았죠, 여러분? 하세요 혹시 틀린 거 알죠? 오케이. 3번. The argument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이 논쟁은 뭐야? Completely waste 시간 낭비야? 그럼 완전한 시간 낭비야? 완전히 시간 낭비야? 완전한 시간 낭비일까? 완전히 시간 낭비일까? 완전 아 그럼 다시 너와 나의 논쟁은 완전히 낭비야, 완전한 낭비야. 자, 한국어로 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자, 너와 나의 논쟁은 시간 낭비야라고 했는데 시간 낭비이다. 문장을 꾸며주려면 누구를 누가 필요하죠? 문장을 꾸며주는 친구. 부사. 그래서 completely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고 누굴 꾸미냐? 문장 수식하고 있어. 자, 5번 볼게요. The teacher spoke so quietly that I could hardly hear her. Hard. 어렵게. Hardly. 거의 안 된. 는 이거 so that을 일단 동그라미 쳐보자. 이거 우리 배웠던 표현이다, 뭐지? 이제 고딩 때 지겹도록 볼 거예요. 이거 중2 때 하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메모하세요. 너무 뭐뭐해서. 너무 뭐뭐해서 삐리리하다. so 물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어? 너무 작게 말해서 데디아입니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내가 그녀의 말을 어렵게 들었어요? 거의 못 들었어요? 거의 못 들었지. 하들리를 골라주시면 되겠다. 뭐지? 그걸 왜 틀리고 안 됐지? 괜찮아요. 내신 대비 때 잘하면 된다. 자, 7번. The train to Seoul. 서울로 가는 트레인, 기차가 will leave. 떠날 거야, 언제? 5시 반에 저녁에. 저녁 5시 반에 떠날 거야. 자, 마지막 기차가 떠날 거야, 아니면 최근의 기차가 떠날 거야? 마지막 기차, 막차 떠날 거야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기차가 언제 떠날지 내가 어떻게 알게 뭐야, 맞지?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Julie said she learned a lot from working as a nurse.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씩 얘기해보자. 자, 유준혁. 맞았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몽둥이 열렸어. 몽둥이 열렸어. 이것도 틀린 사람. 우씨. 자, alot, that 이런 친구들은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alot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거 안 들어봤어? Thanks a lot. 아, 많이 고마워요. 많이라는 뜻이야, 많이. 많이. I enjoyed a lot. 나 많이 즐겼어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맞았다. 부사니까. 오케이. 자, 문장을 좀 나눠보면은, 줄리는 말했어요. 목적어를요. 그런데 그녀가 배웠다고 많이. 어디서부터?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11번. 금아영. 많이 왜요? 말해요. 오케이. 이렇게 했다고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볼 거야. She informed me that. 그녀는 나한테 데디아를 정보를 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A new credit card had already been sent out and would arrive short. 자, 인데, 자, short도 메모 한번 해보자. short. 형용사로 짧은. 부사로 짧게. shortly 부사로 곧. 그럼 다시 기회를 줄게요. Would arrive shortly. 아요. 그럼 뭐야? shortly. shortly. 자, 새로운 신용카드가요. Had been already sent. 이미 보내줬어. 그리고 and. Would arrive shortly. 곧 도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would already been sent라고 하는 걸로 미루어 보아서는, 나 카드 취소할래요 했는데 이미 보내져서 못합니다 정도의 느낌까지 혹시 상상이 되나? 안 되지. 그런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원석. I have hardly had any rest. Because of work since last week. 맞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 나는 had any rest.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하들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얼리를? 아니다. 어, 부정의 의미. 그러면 나는 거의 쉬지 못했어요. 오케이? 자, 아까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이거 썼을 때 not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정의 의미가 이미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any가 들어갔습니다. any 언제 쓰라? 앞에 not 있을 때 쓰라고 했지? 얘가 not이니까 any를 쓴 거야. 그럼 저번 지난 시간 그 단원이랑 연결된 거지. 얼마나 체계적이야. 헛소리 하잖아. 맞아? 너 혹시 나가신 것 같은데요? 자, 서하진. 맞아요. 아, he is the world's youngest racing car driver. 이거 다 부사예요. He drives incredibly fast. 이거 지금 같은 부사끼리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같은 부사끼리 수식하고 있습니다. Incredibly, 매우 fast, 빠르게. Incredible이라고 하는 놀랄만한 이거든.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빠른 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자, 우리가 이 숙제를 확인할 날이 올까 모르겠으나, 아, 숙제입니다. 130쪽, 그리고 132쪽 숙제입니다. 숙제. 오케이. 자, 비교급을 좀 나가고 싶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우리가 비교급을 배웠다라는 것은 형용사와 부사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급을 형용사만 쓰는 게 아니고 부사도 쓸 수 있어. 비교급은 형용사, 부사 모두 쓸 수 있다. 최상급도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그 문법의 원리를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사실 이쪽 12번 단원 옆에다가 써 암기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해석이 가능하게끔 나오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이런 것들 있죠. 이미 내신 교과서에서 주력 표현으로 소개해줄 것이다. 그럼 쌤들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강조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영작해라 라고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지. 오케이?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한번 볼까? 불규칙 변화다 라고 했는데 2번은 옆에 써 이미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 이 말은 뭐야? 2번 먼저 외우고 1번 보라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 이미 우리 암기 했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을 별표 치시고 요거는 여러분들 언제 괴롭힐 거냐면 2학기부터. 왜냐면 저 구문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해석이 반대로 될 수가 있어. 해석이 반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를 망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내신 때 쌤들이 문장 변형 했을 때 대처를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쌤이 뭐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내신하기 전에 당부하는 파트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대일 테스트 확인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샷 어디였어요? 자, 원서는 숙제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강조의 이유를 유언할 것 같다고? 몸이 어렸습니다. 오늘 목 풀었어? 배려성 많은 실수를 포함한다. 딱 혼자의 그들의 시간을 남겨. 해석이 틀렸는데요? 미스테이크는 단순수임. 아, 이건 맞네. 이거는 아예 못 풀었어? 네. 오케이,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겠다. 근거도 쓰라고 했었는데 얘네 다 B 말했으면 B 줄게요. LC는? 네? LC 아 듣기 마무리하고 숙제